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겨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버전입니다. 가격은 5,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마블 신작 영화 블랙 위도우에서 주인공인 블랙 위도우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풀 가동 사양의 넨드로이드 상품이고요. 구성된 표정 파츠는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파츠인 훅형 배턴과 핸드건, 스팅어 이펙트를 조합하여 극중 배틀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춘 듯 발매하는 블랙 위도우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시리즈의 특성상이라고 해야 할까, 영화 배우와의 느낌 차이는 심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넨드로이드스러운 이 귀여운 면모로 받아들이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블랙 위도우, 블랙 위도우 버전 DX입니다. 가격은 9,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이 DX 버전에서는 흰색 코스튬과 일반 배턴이 포함된 제품 구성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이 DX 버전에 대해서는 추가 파츠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가 새로 들어가 있는 구성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만 놓고 보면 부실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체를 두 개 가진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유나입니다. 가격은 5,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곰곰곰 베어에서 주인공 유나가 곰 세트 장비 차림으로 넨드로이드화 했습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다리는 자석 내장으로 인형옷 같은 곰 세트 장비의 외관을 무너뜨리지 않고 유연하게 가동이 됩니다. 수많은 마법 이펙트가 포함되어 있어 극중 다양한 장면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곰 장비를 입은 유나 모습을 그대로 넨드로이드화 했습니다. 기존의 다른 넨드로이드와 다른 이 바디와 다리 형태가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양손에도 곰 인형을 장착한 손 형태라 이 특이한 외형을 그대로 넨드로이드에 잘 반영시킨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체용 파츠보다는 이 마법 이펙트 파츠가 생각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오가타 히야쿠노스케입니다. 가격은 5,5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골든 카무이에서 일본 제국 제7사단 상등병 오가타 히야쿠노스케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는 사격신도 재현할 수 있는 30년식 보병총과 뒤쫓고 있던 나비가 부속됩니다. 그리고 치타탑의 장면을 재현할 수 있는 앉은 하반신, 은장도 나무 받침대가 구성되어 다양한 상황이 재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작의 독특한 눈매가 강렬한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복장과 총기 등 구성품들의 재현도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고요. 캐릭터의 독특한 눈 표현이 너무나 강렬해서 제품을 보면 눈만 보이는 느낌을 받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나카노 요츠바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5등분의 신부에서 나카노 다섯 자매의 넷째 나카노 요츠바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로서 답안지 100점과 0점짜리와 다른 자매에게도 장착 가능한 리본 머리띠가 구성되며 극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활기찬 포즈도 재현 가능합니다. 발매되면 자매가 풀로 발매되는 이 5등분의 신부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캐릭터에 어울리는 표정과 옵션 파츠 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자매에게 사용 가능한 머리띠가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극중 모습 등을 연출하려면 다른 자매도 구매하거나 이미 다른 자매를 구매한 경우에도 이 상품의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상품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나카노 요츠바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5등분의 신부에서 나카노 5자매의 넷째 나카노 요츠바가 팝업 퍼레이드로 등장합니다. 활기찬 미소를 띄운 모습으로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넨드로이드 발매와 의도적으로 맞춘 것인지 생각이 드는 요츠바 피규어입니다. 가격만 놓고 따지면 넨드로이드보다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 대포롬의 피규어가 싫다면 저렴하게 구매하기 좋을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나카노 이츠키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5등분의 신부에서 나카노 5자매의 5째 나카노 이츠키가 팝업 퍼레이드로 등장합니다. 차분한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전개되는 팝업 퍼레이드 5등분의 신부 라인업 상품입니다. 5자매를 모두 모아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게 할 수 있는 라인업인 만큼 이 시리즈 전체를 모으기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굿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러시아입니다. 가격은 4,6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헤타리아에서 순박하고 대범한 모습의 러시아가 넨드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구성품은 트레이드마크인 머플러나 수도관, 마트료시카의
러시아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이미지한 꽃도 부속된 호화로운 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바라기 꽃을 장식한 원형 베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작을 모르지만 구성품이 생각보다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원작에 비하면 이 랜드로이드가 많이 미화된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다크니스입니다. 가격은 3,9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이머친 세계의 축복을 해 다크니스가 등장했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의 황홀한 표정을 그대로 입체화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멋지게 폼 잡은 모습이 아닌 공격받을 때의 모습으로 입체화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크니스다운 포즈 선정이긴 한데 이왕이면 갑주를 입고 멋지게 포즈를 한 모습도 좀 제품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오늘 발매되는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매 상품 중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나카노 요츠바를 고르고 싶네요. 시리즈로 나오는 오등분의 신부 요츠바의 넨드로이드 상품인데 구성 자체도 캐릭터의 모습이나 성격 등을 잘 반영한 형태 및 구성으로 나왔고요. 특히 리본 머리띠로 인해 다른 자매도 모으거나 이미 모으고 있는 사람에게도 상품 구매를 유도하게 하는 구성이 눈에 띄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발매 상품 중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죠.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